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국가별 콘센트 모양 14타입. 어떤 모양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플러그 타입 A. 미국, 캐나다, 일본, 멕시코 등에서 볼 수 있는 형태의 플러그. 두 번째, 플러그 타입 B. 플러그 타입 A에 접지 핀을 추가한 형태. 세 번째, 플러그 타입 C. 우리나라를 비롯해 영국, 아일랜드를 제외한 대다수의 유럽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플러그 형태. 유럽에서 많이 사용되기에 유로 플러그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네 번째, 플러그 타입 D. 인도, 네팔, 스리랑카, 나미비아 등에서 쓰이고 삼각형 패턴으로 세 개의 큰 원형 핀이 배치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플러그 타입 E. 벨기에, 프랑스, 덴마크, 체코, 폴란드 등에서 쓰이고 두 개의 원형 핀과 접지를 위한 구멍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플러그 타입 F. 독일, 마카오, 스페인, 터키, 러시아, 노르웨이에서 쓰이고 타입 E와 비슷하지만 접지를 위한 클립이 플러그 측면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 플러그 타입 G. 영국, 마카오, 홍콩,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폴, 아일랜드 등에서 사용되는 플러그 형태로 퓨즈가 플러그 내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 플러그 타입 H.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서만 사용되는 플러그 타입으로 V자 모양의 핀 두 개와 접지 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직사각형 모양이 아니라 원형으로 H형 플러그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플러그 타입 I. 호주,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등에서 사용되고 H 타입과 비슷해 보이지만 V자로 되어 있는 핀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열 번째, 플러그 타입 J. 스위스, 요르단, 루안다, 리히텐슈타인에서 쓰이며 J형 플러그는 C형 플러그의 접지핀 추가 버전입니다. 열한 번째, 플러그 타입 K. 덴마크, 그린란드, 방글라데시 등에서 사용되며 F형과 비슷하지만 접지 클린 대신 접지 핀이 있습니다. 열두 번째, 플러그 타입 L. 이탈리아, 칠레, 볼리비아 등에서 쓰이며 L형 플러그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개의 둥근 핀 사이에 접지판이 위치하며 이 핀의 크기가 작고 큰 버전 두 개로 나뉩니다. 열세 번째, 플러그 타입 M. 남아프리카, 인도, 싱가폴, 말레이시아 등에서 사용되는 플러그 타입으로 삼각형 패턴으로 세 개의 둥근 핀이 위치해 있습니다. 열네 번째, 플러그 타입 N. 브라질, 나나공에서 사용되며 L 타입과 유사하지만 접지 핀이 약간 위에 위치했습니다. 흔히 돼지코라고 불리는 것의 정확한 명칭은 어댑터. 전기기구의 줄 끝에 매달려 있는 꽂는 부분이 플러그. 전기제품을 사용할 때 플러그를 꽂는 구멍은 콘센트. 콘센트라는 말은 일본 사람들이 콘센트릭 플러그이라는 말을 줄여 유래된. 1904년 미국의 발명가 하비 허벨에 의해 최초 발명. 전기가 가정으로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19세기 말. 제1차, 2차 세계대전 발생으로 전기 규격 통일이 우선되어 나라별로 콘센트가 다름. 뭐 해외여행 가거나 이러면 플러그가 다르거나 전압이 달라서 이렇게 호환되는 걸 찾고 이런 걸 많이 봤는데 이렇게 종류가 많은지 처음 봤어요. 이 정도로 많은지. 제가 이제 프랑스하고 스페인 갔을 때는 그 한국 콘센트 플러그를 꽂으면 다 충전이 돼가지고 오, 유럽이 한국이 비슷하구나 느꼈죠. 오늘은 국가별로 콘센트 모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색다른 주제의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